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컨벤셔널 스윙, 지금 골퍼들의 99%가 시도하고 있는 스윙이 컨벤셔널 스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컨벤셔널 스윙은 공을 가운데 두고 11자로 세팅을 한 후에 테이크백, 뭐 코킹, 뭐 끌고 와서 뭐 이동,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스윙으로 시작하신 분들의 특징이 골프를 쉽게 즐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의 위치는요, 사실 프로들을 위한 공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딱 내려다볼 때는 그냥 바로 밑에지만 백스윙을 하면요, 이 공이 진짜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근데 여기 가까운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가까우면 여기서 바로 치면 되지. 왜 공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또 왜 공 있는 데까지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서 소위 말하는 끌고 가는 걸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까운데 그냥 치면 되지 왜 굳이 머리가 나가면서 치게 될까요? 인간이 머리가 나가는 건요, 앞에 있는데 거리가 멀어. 그러면 걸어가서 잡으세요 하면 그냥 머리가 나갈 필요가 없죠. 근데 발 절대 뛰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이 줘봐 그거 줘봐 줘봐 하면서 머리가 이렇게 나가요. 왜? 길이가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몸이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컨벤셔널 스윙의 터널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골프 스윙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백스윙을 해서 몸에서 좁아지는 형태로 가다가 벌어지는 형태로 나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탁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게 아니라 좁은 상태에서 몸에 쫙 붙어 들어왔다가 쫙 벌어지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럼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미스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 일반 골퍼들은 공이 가운데 있는 건 완전히 중상급 아니면 프로 레벨의 위치니 오른쪽 벌어지기 전에 공을 칠 수 있는 위치, 이동도 할 필요 없고 끌고 내려갈 필요도 없고 과잉 동작을 할 필요 없고 머리도 나갈 필요도 없는 오른발 안쪽에다가 공을 두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고 바로 치는 연습을 먼저 합시다 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제시한 게 옥스윙이에요. 그러면 옥스윙을 하다 보면 가운데 쪽으로 공을 옮기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컨벤셔널 스윙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 봅니다. 옥스윙 오른발 안쪽이에요. 그리고 안으로 빼서 빵 쳤더니 공이 너무 잘 맞고 푸시 드로우가 나와요. 그래? 오 좋았어. 이게 한 뭐 몇 개월 지났다고 쳐. 그럼 공을 하나 이제 안으로 들였어요. 그러면 제가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회전 차량이 이렇게 가다가 우회전을 한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게 쉬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이 타겟이고 제가 테이크백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일단 교차로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교차로에 들어가서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차로로 들어가는 과정은 여기에서 바로 우회전한 발에 걸리니까 이만큼은 이동을 해줘야 여기서부터 이제 교차로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가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측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이 가운데라는 이유 때문에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크백이라는 게 있어야 하고 거기서 우회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옥스윙은 공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테이크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교차로에 지금 서 있는 거야. 신호등 깜빡거려서 보행자 가는데 깜빡이다가 다 지나갔어.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우회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여러분들 테이크백 너무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이걸 해결한 게 옥스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딱 있는 상태에서 안으로 빼고 우회전 빵 치면 우측으로 가가지고 푸시 드로우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공을 안쪽으로 들인 걸로 돌아오면 돌아온 거에서는 약간 테이크백을 해야 되겠죠. 우회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테이크백 하고 우회전 빵 치면 여기에서 이제 점점 덜 돌겠죠. 공을 가운데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테이크백을 일단 교차로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고 우회전 빵 치는 이러한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테이크백 때문에 죽겠고 공을 맞히지도 못하는데 먼저 우리가 막 갔다가 끌고 왔다가 이걸 연습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우리 일반 골퍼로서 공을 편하게 치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안으로 빼서 바로 빵 치면 여러분들이 맞히기 싫어도 이 오차가 발생하는 범위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정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스윙이 플랫한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타격점이 굉장히 넓어지고 정타율이 높아지고 푸쉬 드로우가 날 수밖에 없는 스윙 구조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옥스윙입니다.
공을 오른발 안쪽에, 즉 옥셋업을 하는 걸로 인해서 바뀌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도 별도로 레슨 만들어드리겠지만 테이크백에 길들여진 분들, 완전히 조련당한 분들은 우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테이크백은 가운데에서 우회전을 바로 할 수 없으니까, 교차로가 이쪽인데 그쪽으로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이동시켜주고 돌아준다라는 개념으로 판단하면 쉬운데, 이걸 갖다가 꼭 무조건 테이크백으로 시작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골프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컨벤셔널 스윙의 터널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옥스윙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컨벤셔널 스윙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공 위치를 조금씩 옮겨요. 그러면 또 슬럼프가 온다? 그럼 다시 옥스윙으로 와요. 그래서 거의 모든 분들, 옥스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옥스윙으로 정착하더라. 그리고 옥 선생도 이제 나이가 반백살이 넘다 보니까 아이고 이젠 편하게 칠래, 그러면서 옥스윙으로 실제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 이 비거리 아이언 FF247로 실제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옥스윙으로 골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